특별전 밥상지교는 그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시는 일본에 있는 국립민족학박물관과 저희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마련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8월 27일 날 오픈을 해서 11월 10일까지 1차적으로 전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일본은 약간 그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쪽에 치중이 돼 있고 한국에서는 교류사 쪽에 표현이 좀 치중돼 있어서요. 명확히 같이 진행된 전시이고 공동으로 기획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한국 사람이 일본 음식을 즐기고 일본 사람이 이제 한국 음식을 즐기잖아요. 그게 꼭 그 마트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장의 그 분위기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 지하에 내려갔을 때 식품 코너가 있는데 그 식품 코너를 컨셉으로 전체 전시장 디자인을 좀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시가 부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7개의 이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자체가 구성된 것도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경험들과 맞닿는 부분을 이 전시에서 표현한 건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골라낸 게 총 7가지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 그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경험, 어떻게 보면 뭐 개별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뭐 놀라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이렇게 판타스틱한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억부터 시작해서 조미료가 들어오고 일본식 양조간장이 우리나라에 퍼졌을 때 입맛이 바뀌게 되는 그 지점들, 그리고 그 국가적으로 쌀이 부족해서 어떤 혼분식 정책이 이제 국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 라면이 이제 개발됐을 때 그 라면을 맨 처음 먹어봤을 때 사람들이 그 맛있던 기억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각 부스는 사람들이 각자의 기억 속에서 아주 독특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들과의 접점들을 저희가 잡은 거죠. 전시장 안에 보면 또 한쪽에는 그 경양식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현을 해놓은 건데요. 경양식과 그 개인적인 그 어떤 기억들이 또 얽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선을 본다든지 집안에 뭐 큰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굉장히 그 특별한 날에 들렸던 곳이죠. 그때 이제 차려졌던 음식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1970년대에 들어오면 그 한국의 주택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옵니다. 거기서 가장 큰 특징은 부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입식 부엌 형태가 갖춰지고 거기에 싱크대가 놓여지고 식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형태들이 바뀌는 거죠. 부엌이 바뀌면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그 식도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가장 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역시 전기밥통일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전기로 밥을 할 수 있는 전기밥통이 나왔다가 이제 보온까지 가능한 전기 보온 밥통이 나왔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한국에서 이제 기술이 부족했으니까 일본의 그 코끼리 밥통이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여섯 번째 그 부스가 있어요. 거기는 그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간 음식,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간 음식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야끼니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끼니쿠는 이제 한국의 뭐 갈비, 불고기, 그런 이제 고기 구이류들이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서 정착이 된 건데 그게 이제 한국 음식으로서 일본에 넘어갔지만 이미 일식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양념들,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다레라고 부르는 야끼니쿠 양념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 있고요. 그 공장 생산된 양념들 덕분에 야끼니쿠 요리가 일반 가정에도 엄청나게 보급이 된 거죠.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정착된 음식은 굉장히 많아요. 김밥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사실 김밥은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김밥이 뭐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됐죠.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생활 양식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추억과 결부돼서 소화가 됐으면 그게 이제 일본 음식이냐 한국 음식이냐 한국 음식이냐를 묻는 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이번 전시에 또 특징적인 거 하나를 들라고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직접 셰프가 옵니다. 그 셰프가 직접 오셔서
이제 준비해온 음식을 시연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퀴즈도 내고 상도 주고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음식에 대한 느낌을 그 이제 마침표를 찍는다고 할까요? 그 전시 부스들에는 각각 그 부스의 주제에 맞는 그 내용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 먹어본 돈가스에 대한 기억, 처음 먹어본 라면에 대한 기억,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지화하게 된 것은 결국 이제 각각 개인들,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먹어서 그리고 우리식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현지화된 건데, 그런 이제 기억들이 그 인터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일본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일본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로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오죠. 많이 와서 이제 한국 음식을 즐기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이제 골라서 마음대로 먹는 어떤 그런 마트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장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마트처럼 아예 꾸며서 그 안에는 일본에서 직접 판매하는 한국 식재료들을 직접 공수해다가 전시를 해놨죠.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본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 음식이네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체험물을 만들어 놨는데요. 직접 음식을 골라서 마트니까 이제 계산대가 있거든요. 계산대에서 찍어 보면 만약에 그 해당 음식이 한국 음식일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음식을 즐겼던 이야기들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 음식인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한쪽 옆에는 이제 방을 마련했습니다. 당장 밖에 나가보면 일본 음식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쉽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전시장 한 공간에 그대로 구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이제 그 인터랙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마트와 그 방이 그 공간이 사람들한테 어떤 주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이긴 한데요. 기획자로서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그 마지막 그 부스를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음식 교류가 어저께는 이런 모습이었고 오늘은 정말 이렇게 경계가 없어졌고 그럼 과연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